안녕하세요. 쉰쯤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이 한창인 상황 속에 일본 기업들이 여전히 한국 시장의 틈새를 엿보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이 더욱 한창이던 지난 8월 23일 일본 생활용품 전문점인 무인양품이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국내 최대 규모의 매장을 열었습니다. 불매운동이 한창이었지만 미리 예정된 일이라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죠. 주목할 점은 그 속에 샵인샵 형태로 간단한 카페 형태의 이트인이라는 매장도 함께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도시락 판매를 비롯해 커피와 간단한 스낵류를 겸해 판매하는 카페형 레스토랑으로 오픈하려던 계획이었습니다. 이전 매장들이 커피와 음료만 파는 것에서 진화한 형태로 말입니다. 하지만 당시 불매운동의 장기화를 우려해 오픈 행사나 마케팅 등 사업을 대폭 축소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티에는 단순 카페가 아니라 직접 요리를 제공하는 무지밀로 가기 위한 발판 사업이라는 것이 무인양품 측의 설명입니다. 무지밀은 무인양품이 도쿄와 오사카 등지에서 운영하는 대형 레스토랑의 형식으로 식사와 디저트, 음료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무인양품 내에서 의식주를 모두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시장에도 의식주 모든 분야에 걸쳐 차근차근히 침투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인양품의 한국 시장을 총괄하는 무지코리아는 일본 양품기획이 60%, 롯데상사가 40%의 지분을 보유한 한일 합작회사입니다. 유니클로나 ABC마트처럼 불매운동의 대상 업종입니다. 이 회사들 모두 한국의 불매운동의 동향을 살피며 잠잠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유니클로의 히트텍과 경량 패딩이 온라인에서 완판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며칠 전 가까운 유니클로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부쩍 늘어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젠 사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누군가 들어갔다가 다른 사람들도 경계의 장벽을 허문 느낌이었습니다. 유니클로 임원이 했던 불매운동이 얼마 가지 못할 것이라던 말이 현실이 되는 것 같아 그저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대일무역 54년간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이 기간 708조의 무역 흑자를 냈고 한국은 작년에만 27조 원의 대일무역 적자가 났습니다. 한국인들의 일본산 애용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아직 우리 생활 곳곳에서 일본화의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언제고 또 일본이 우리를 향해 경제 도발을 한다면 속수무책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린 또다시 불매운동을 하자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인들에게 국산 애용은 신앙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의 밥그릇을 조용히 챙겨왔던 것이죠. 우리도 국산을 애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적어도 우리 생활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는 일본 제품만 걸러낼 수만 있어도 좋겠습니다. 일본이 우리의 불매운동이 금세 끝나버릴 거라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